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은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미지의 내일이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우린 알 수 없는 미래가 불안할 때 누군가 먼저 다가와 손을 내어주며 방향을 제시해주길 바라기도 합니다. 가끔 황량한 대지를 방황하듯 길을 잃고 있는 때가 있다면 여기 해인산맥 속에 펼쳐진 법보종찰 해인사로 떠나보면 어떨까요? 가야산자락 맑은 정기를 이어받은 청정도량 해인사는 고려 팔만 대장경을 품고 있는 법보종찰인데요. 우주의 참된 모습이 물속에 그대로 비치는 경지 해인산맥. 그 맑고 거룩한 기운 가득한 이곳은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본사 해인사의 산내암자 희랑대입니다. 네, 저는 지금 나반존자 기도도량 희랑대에 도착했습니다. 희랑대는 해인사의 여러 암자 가운데서 유난히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절경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안으로 들어가서 그 멋진 모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보종찰 해인사에는 20개에 가까운 산내 암자가 있는데요. 그중 희랑대는 유일하게 절 사자나 암자 암자를 쓰지 않고 높고 평평한 건축물이라는 뜻의 대자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희랑대의 전체 모습을 보니 그 이유를 알 것 같은데요. 그림같이 펼쳐진 축대 위, 신비롭게 자리 잡은 전각 그 사이로 저 멀리 해인사 율주이자 희랑대 감원이신 경성스님께서 미리 나와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스님 희랑대 명칭도 그렇고요. 이 아름다운 절경에 위치한 정각도 너무 궁금해서 오늘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스님께서 저와 함께 희랑대 이야기를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같이 한번 도량을 살펴보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스님. 자연 그대로의 바위와 소나무 사이사이로 높은 축대를 쌓아 조성한 희랑대. 또 다른 산내 암자들이 마치 평지처럼 낮게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자리한 희랑대의 경이로운 모습에 감탄하며 스님과 함께 희랑대에서도 가장 높은 곳으로 향했는데요. 그곳에는 작은 유리관안, 나반존자님이 홀로 앉아 은은한 미소와 함께 반겨주십니다. 스님, 지금 이곳이 희랑대에서 가장 큰 법당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독성전이라고 돼 있었고 또 예. 오늘 희랑대에 올라오는 길에 보니까 나반존자 기도도량 희랑대라고 써 있었거든요. 예. 그 독성전의 의미도 궁금하고 이 나반존자님께서는 왜 홀로 여기 계신지도 또 궁금한데요. 예. 여기 독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희랑스님께서 기도의 본사로 나반존자님을 아마 이렇게 모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여기가 이제 나반존자 기도도량으로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고 나반존자님께서는 우리 중생계에 괴롭고 원하는 것이 많은 것을 하나하나 응하셔서 놔두어 주신다고 하여서 응공복전이라고도 이렇게 하죠. 또 나반존자님의 어떤 신통력은 주련에서도 있지만 나반신통세소인 행장현화 임시위, 성황언적 경청극, 생계자명 입사위라는 이런 표현의 말씀처럼 나반존자님의 신통은 세상에서도 참 드물고 희유한 것이고 소나무와 바위 사이에 자취를 감추고 이제 천급의 세월을 지닌다 할지라도 중생계에서 원하고 또 중생들이 추구하는 것에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아니하시면서도 그분들의 원하는 바를 이렇게 성취시켜 주신다 그런 말씀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스님 또 희랑대가 굉장히 영험하다는 소문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나반존자님께 기도하면 지금 원을 들어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사실 저도 욕심이 많은지 오늘 그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 가지 기도를 좀 드렸거든요. 제 예. 원도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스님? 예,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죠. 응공복전이기도 하고 불임열반이라고도 하고 대사용화라고도 표현하시고 살적이라고도 합니다. 살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번뇌망상의 모든 장애를 내 마음속에 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내 마음속에 장애를 다 무찌르시는 그 빼어나신 분이다 이렇게 하여서 살적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그런 번뇌망상을 우리가 이제 떨쳐내려면 나반존자님 기도를 통해서도 네. 그런 번뇌망상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원하는 바대로 다 되지는 않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만큼 나반존자님의 감흥이 같이 함께 한다는 것은 저도 여기 도량에 오래 머물면서 직접 체험하기도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희랑대의 가장 높은 정각에 홀로 앉아 보고도 믿기 어려운 절경을 묵묵히 바라보고 계신 나반존자.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과 흐르는 계곡물, 그리고 철 따라 우러드는 풀벌레를 스승삼아 도반삼아 스스로 도를 깨우친 독성. 희랑대에 모신 독성 나반존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불가사의할 정도의 영험함으로 간절히 기도 올린 모든 불자들의 원을 이뤄준다고 하는데요. 저도 이것저것 마음을 어지럽히는 욕심을 조금 걷어내고 정말 간절한 소원 하나, 그 소원이 꼭 이루어지길 다시 한번 기도를 올렸습니다. 스님 말씀처럼 독성님께서 그 원을 들어주실 거라 믿으며 바로 아래 희랑대의 또 하나의 작은 정각으로 향해봅니다. 스님, 지금 이곳 암자의 이름이 희랑대잖아요. 예. 근데 이 정각의 이름이 또 희랑대네요. 예. 그 희랑대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이 지형이 바위가 참 많이 구성되어 있고 또 절벽의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여서 그것을 이제 잘 돌축을 쌓아서 난간 위에다가 암자를 조성하여서 높은 데 있는 곳을 갖다가 우리가 전망대라고 하듯이 희랑조사선님께서 수행의 기도처로 삼았던 곳, 이렇게 하여서 희랑대라고 이렇게 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의 모습을 따라서 암자 중에 유일하게 대자를 쓰는 암자인 거네요. 예, 그렇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님, 제가 이제 사찰을 가게 되면 대부분 이렇게 벽에 걸린 진영을 보게 되는데 예. 지금 이곳은 희랑 스님께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앉아 계신데 굉장히 특별한 진영으로 보이거든요. 예, 희랑 조사께서는 서기 889년에 그 장군 추상면 희동불학에서 이제 출생을 하셨습니다. 15세에 이제 해인사로 출가를 하셨죠. 39세에 해인사 주지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태조 왕건의였던 처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하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팔공산 전투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여서 견훤의 진영에 크게 대패를 하고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희랑 스님에게 이제 많이 정신적인 의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인 도움은 미숭산 전투에서 왕건의였던 진영이 고전을 면치 못할 때 희랑 스님께서 화엄의 신통을 놔두셔서 용적대군 야창을 이렇게 이제 구름처럼 놔두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 인연 공덕으로 고려는 이제 승전을 하고 이제 후백제의 견훤은 폐망을 하게 되는 단초가 되었죠. 그 이후에 이제 국사로 또 존사로 이렇게 추앙을 받아서 희랑조사께서는 당신의 자취와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제자들에게 이제 부촉을 하셨는데 그 제자들이 사모하고 또 흠모하는 마음이 이제 커서 그 마음을 이렇게 이제 담아서 근칠 자상으로 모셔놓은 걸로 이렇게 현재 국보로 지정되어져 있는 희랑조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 스승님을 기억하고 싶은 제자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 진영이네요. 예, 또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스님의 모습 그리고 실제 살아 있는 분에 대한 상을 조성했다는 것은 이제 드물게 가장 역사가 오래된 그런 희랑조사님으로 기록되고 남아 있습니다.
역사가 오래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스님. 예. 제가 듣기로 1000년이 넘었다고. 예. 진본을 이렇게 모시고 계신 건가요? 진본은 이제 박물관 수장고에 잘 모셔져 있고, 진본을 그대로 이렇게 공개하기에는 더 오래 보존하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하여서 지금 모셔져 있는 희랑조사님 상은 새로 따로 조성하여서 희랑대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스님, 제가 스님의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희랑스님을 뵀는데 가슴에 약간 좀 붉게 구멍이 예. 나 있거든요. 예, 예. 왜 이렇게 가슴에 구멍이 있는 거예요, 스님? 그 모습은 이제 그 당신께서 수행을 하시는 동안에 대중들이 많이 운집에 모여 사는데 모기로부터 좀 불편을 느끼고 하는 것을 당신이 가슴에 이제 피를 내게 하여서 모기를 불러 모았다고도 하기도 하고 흉혈구긴이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 가슴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방광을 하여서 주변에 어리석고 굳힌 사람들을 밝게 지혜의 광명으로 이렇게 비추셨다는 그런 설화적인 말씀도 있기도 한 것이 이제 가슴의 구멍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굴 위의 주름, 입가의 미소, 그리고 손등의 힘줄까지. 대체 1100년 전 어떻게 이토록 입체적인 스님의 모습을 그대로 남길 수가 있었던 걸까요? 비문도 영정도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고 떠난 스승을 그리워하는 제자들이 만들어낸 기적은 아닐까요? 스님과 함께 희랑 스님을 친견하고 바람이 옮기는 봄기운에 이끌려 다시 밖으로 나오니 저기 희랑대와 같은 도량이라고 느낄 만큼 아주 가까운 곳에 또 하나의 암자가 있습니다. 저곳은 지조감이라고 하는데요. 신라시대에 그 고은 최치원 선생과 희랑조사께서 시문을 교류했던 그런 자취가 남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진실한 말, 비밀스러운 가르침, 하늘이 주었고 해인의 진리가 바다에서 나왔네. 훌륭하여라, 바다 한 구석에서 기쁜 뜻 일으켰으니 그야말로 하늘의 뜻을 천재에게 맡겼네. 고은 최치원 선생이 가야산의 화엄 대종장 희랑 스님을 찬탄하며 쓴 시 희랑화상에게 이 짧은 식구에서도 희랑 스님의 가르침과 해안, 그 모든 깊이가 온전히 느껴집니다. 가야산 곳곳을 훑고 도착한 바람이 싱그러운 오늘, 얼마 전 내린 흰눈과 어우러져 겨울이 주는 청명함을 조금 더 길게 느껴볼 수 있었는데요. 따뜻한 봄이 늦게 찾아오는 만큼 더 오래도록 머물다 가는 해인사 희랑대. 여기 긴 기다림 끝에 찾아올 봄날, 그날을 기다리며 스님께서 정성으로 가꾼 작은 텃밭이 있습니다. 스님, 스님과 이렇게 희랑대를 둘러보면서 느낀 게 아주 공간마다 장독도 있고 또 여기는 이렇게 텃밭도 있고 소생하지 않는 곳이 없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넓지 않는 공간이지만 이 공간을 최대한 잘 활용을 해서 텃밭도 만들어서 봄에는 이제 고추를 여기 심고 또 한쪽 부분은 가지도 심고 그때그때 맞는 이제 산당귀도 심고 봄이 좀 지나는 수확 계절쯤 되면은 부짐하게 이제 행복한 마음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건강한 밥상을 나눌 수 있는 그 시기가 또 곧 오겠네요, 스님. 예, 기다리고 지고 있습니다. 스님, 그런데 지금 텃밭을 가꾸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도 앞장서고 계시잖아요. 예. 이 희랑대 안에서는 또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음식을 이제 만들면서 여러 가지 식용유나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데 또 주방 세제가 많이 이렇게 쓰게 됩니다. 주방 세제를 자연 친화적인 것들을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 그리고 또 화장실에 신도들이 찾아왔을 때는 화장실에 비치합니다만 여기 살고 있는 저와 이제 대중들은 휴지를 되도록 쓰지 않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스님, 그리고 제가 듣기로
빗물로 빨래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예. 정말 빗물을 받아서 빨래를 하시는 거예요? 예, 비가 올 때마다 이제 물통을 준비해서 처마 밑에 두고 물이 고이는 것과 동시에 이제 그 물을 받아서 빨래도 하고 또 설거지도 하고 텃밭에 물을 또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께서는 희랑대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구도 지키고 계시네요, 스님. 아니요, 우리들이 지구 환경이 많이 위태롭다고 하고 있으니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위와 바위 사이를 돌로 채워 쌓은 축대 틈 사이. 여기저기 눈길 닿는 곳마다 생동하는 자연 그 자체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공간과 그 공간을 채우는 모든 것들은 욕심내지 않고 딱 필요한 만큼만 마련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어우러져 있습니다. 멈춘 듯 흐르는 듯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희랑대의 시간. 그 이야기를 스님과 함께 조금 더 나눠봤습니다. 스님, 제가 스님께서 전해주시는 희랑대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참 이 장소도 장소지만 스님께서는 이곳에 머무셨던 스님들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의 숨결을 그대로 지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 스님께서는 또 어떤 인연으로 이곳에 머물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예, 이곳은 제가 있기 전에 보광 성주 큰스님께서 여기 계셨습니다. 큰스님께서 이제 행인사 주지를 맡으시면서 제가 여기에 이제 희랑대를 맡게 되었죠. 큰스님께서 도량의 곳곳을 불사를 하시고 또 불사의 뒷마무리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가꾸면서 출가 수행자로서 큰스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공부도 하게 되었고 또 하나하나씩 익혀가면서 도량을 조금 더 이제 제대로 가꾸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간 이곳에 계신 거예요, 스님? 지금 있는 기간은 한 25년 정도 이렇게 됩니다. 정말 긴 시간을 예. 이곳에 머무르고 계시네요, 스님. 예, 예. 네. 은사 스님도 이제 참으로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보광 성주 큰스님께서도 저에게 많은 이제 경책과 수행자의 어떤 삶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많이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스님께서는 그렇게 얻은 해안을 모으고 모아서 버리고 덜어내고 닦고 나누기라는 산문집도 발간을 하셨잖아요, 스님.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범납 40년 율사로서의 이 스님의 생각을 저도 조금은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나는 게 이 두타행인데요, 스님. 두타행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더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두타행이라고 한다면 우리들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삼독심을 드러내고 틀어낸다는 그런 의미가 두타 수행에도 있고 또 그 내용에서는 두타는 계율은 아닙니다만 계율을 보다 더 예법하고 청정하게 장엄하는 실천 수행법이 두타행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생활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스님, 그런데 정말 이렇게 책으로 읽거나 스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 그래야지 하다가도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 또 특히 경쟁 속에서 살다 보면 마음속에 화를 누르는 것도 좀 힘들고요, 스님. 자꾸 조바심도 나거든요. 이럴 때는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이제 성냄과 또 탐욕과 어리석음이거든요. 탐욕은 소욕으로서 우리가 탐욕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두타에서 표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리석음은 만족할 줄 모르는 것에서 일어나는 분노가 생성되는 것이 되거든요. 소욕과 지족을 통해서 그런 분노를 잘 제어하고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님 말씀을 들으니까 일단 그저 누르려고 하기 전에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해결을 해야만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스님. 맞나요? 네. 특히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분노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또 그것은 어떤 원인이 있느냐 하면은 1년 진심기 100만 장문계라는 말씀처럼
한 번 화를 내므로 하여서 백만 가지의 장애물이 하나씩 하나씩 열리게 되더라,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내가 참지 못함으로 하여서 많은 장애가 발생이 된다는 것이죠. 참음으로 하여서 행복을 놓치지 않는, 또 어리석음으로 하여서 후회가 되지 않는 그런 소욕과 치욕의 두타행을 무엇보다도 제가 권해드리고 싶고,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보다 더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삶이라고 여겨집니다. 네, 스님, 정말 스님께서 해주신 이 이야기가 저뿐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울림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님, 그런데 이렇게 책이나 글이 아니더라도 해인사 희랑대에 온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좀 쉽게 뭔가를 얻어갈 수 있을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이 희랑대를 찾은 사람들이 이곳에 왔다면 이것만은 꼭 깨닫고 좀 얻고 갔으면 하는 게 있으실까요? 희랑대에 왔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구하는 바 다 채워지지 못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하는 바 원만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올바른 생각을 가졌다는 그 하나에 우리가 원만하다는 것들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장애라든지 또 구하는 바 얻지 못하여서 오는 고통과 괴로움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오늘 이 영상을 보고 해인사 희랑대 꼭 가봐야겠다 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셨을 것 같아요, 스님. 네, 지금 영상을 보고 있을 BTN 시청자 그리고 또 우리 불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전해보시면 어떨까요? 예, 우리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자 한다면 스스로 되돌아보고 또 건강을 살피기 위해서는 우리가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처럼 자기를 성찰하고 살피는 삶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어가게 된다면 모든 장애가 아니고 디딤돌이 되고 행복의 원천이고 또 행복의 디딤돌이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내려놓는다는 말씀보다는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한 생각을 가지게 되면 보다 더 행복이 더 충만한 삶을 내가 가지고 있고 지니고 있고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내 온전한 보배를 내가 지니고 있다는 생각이 가득하게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스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부터도 또 욕심을 좀 버려내고 그것을 좀 좋은 것으로 채우고 또 행복을 나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님, 오늘 귀한 말씀 함께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요? 스스로 이 세상 누군가에게라도 보탬이 되는 꼭 필요한 사람이라 생각하시나요? 마음을 닫고 마음을 기울여서 보고 듣는 진정한 관심으로 곁에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조금 더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사람이 꽃보다 더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늘 더 나아지길 바라며 애쓰기 때문입니다. 비워낸 자리를 다시 채워가는 행복한 여정. 그 걸음마다 힘을 실어줄 참 스승이 있는 곳. 해인사 희랑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